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교회 오은순 권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은 틀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허타지기 제1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말씀. 경건한 생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 2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도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고치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고향에서 어른들과 3, 4, 5리만 항상 야외 예배에 가서 소풍을 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거기 가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등은 못하고 2등을 해가지고 공책, 연필, 필통 이렇게 상품을 탄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사합니다. 성경 목록과 66권을 암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로기 사무엘사 사무엘하서 열왕기사 열왕기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호바냐 요나미가 학계스가랴 말라기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감사합니다.